13만 1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의 테마는 코로나19-화이자 콜드체인 사물인터넷 /IoT가 있습니다. 대한과학은 동사는 과학기술 분야 R&D의 필수 과정인 연구,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국내 최대의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 실험에 사용되는 3만여 가지의 실험기기를 소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함께 공급하며 초저온 냉동고, 회전 진공 농축기 등 고부가 가치 위주의 프리미엄급 연구용 실험 장비를 생산 중임. 연결 대상 법인으로 연구용 실험기기를 제조하는 사이랩 코리아 등 다섯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과학기술 분야 R&D의 필수 과정인 연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유통 및 제조하는 국내 최대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기업. 대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대리점 영업과 글로벌 업체의 수출 업무 관리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해외 영업 등 다양한 유통망 보유. 대시 과학기자 대 도소매 업체인 사이랩 코리아, 대한 분석기기, 대한과학대 구경복지사와 과학기기 전자상거래 업체인 올포랩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초저온 냉동고의 판매 감소에도 주력 연구소 모품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실험장비, 가열 슬래시 혼합기 등의 판매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과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하였으나 지분법 손실 제거, 기타 및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생명공학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소모품 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실험기기 렌털, 중고물, 의료기기 종합유통사업 등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대한과학의 시가총액은 5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과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0위입니다. 대한과학의 상장 주식수는 745만 4,400여 주입니다. 대한과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과학의 퍼은 10.6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1배, 4,6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36억 원, 5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28억 원, 50억 원입니다. 대한과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11%이고 유보율은 750.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5 + 1.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 + 1.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의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20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9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과학의 종가는 7,030원이며 주가가 대한과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의 종가는 7,030원이며 주가가 대한과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한과학은 거래량 25,201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7,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184주, NH투자증권에서 4,912주, 한국증권에서 1,9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54주, 삼성에서 1,7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221주, 키움증권에서 3,435주, 하이증권에서 2,665주, 메릴린치에서 2,04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3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화이자 관련주 대한과학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